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탄소 배출 감축 파리 기후 협정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고 또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P4G는 지구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추진하는 그런 국제 협의체인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뭐 녹색 회복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또 산업화 이전보다 이 지구 온도가 1.5도 이내를 좀 억제를 시키자라는 발언도 같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대응, 또 각 나라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이 논의가 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우리나라 기업이 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하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네, ESG는 이제는 뭐 투자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할 정도로 네. 관련한 어떤 기업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네. 그런 정부 차원의 움직임들이 계속됩니다. 여러 발언들 가운데서 또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의 발언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좀 처음 듣는 그 어떤 단어입니다. 수소 혼소 발전 기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수소 혼조 발전은 가스 터빈에서 수소와 이 LNG를 함께 태워서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H2GT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LNG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30% 이상 줄이고 산화질소 배출까지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자회사인 하나종합화학이 지난 3월 세계적인 가스터빈 업체인 미국 PSM과 네덜란드 ATH를 인수하면서 그 관련 기술을 확보를 하였는데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공급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난 12월에 인수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 그로잉 에너지 랩스를 소개를 하면서 이 젤리 사용자의 전력 소비 패턴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서 이 태양광 등 이 친환경 에너지원에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본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솔루션 이런 친환경 관련한 성장 모멘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혼소 발전은 혼합해서 연소한다였군요. 네. 수소와 또 LNG를 혼합해서 연소했을 때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 네. 산화질소도 막을 수 있군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의 첫 단계인 2021년에 열린 우리 서울 P4G 그 기후정상회의에 네.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계획과 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중앙 18개 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의 전문가와 이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김부기 소장이 8개 분과에너지 혁신분과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각각의 부처에 적합한 요소에 다
배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정은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면 탄소 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의 네. 예, 탈탄소와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여정을 담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포지 서울 녹색 미래정상 회의에서의 주요 발언들 정리를 보면 여기에서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도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국내 기업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이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성의 기업은 일단 언론에서 언급을 하면 뭐 후성, 캠트로닉스, KC 코트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후성이나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후성은 적자고 또 KC 코트렐은 좀만 더 적자가 나타난다면 또 자본 잡식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재무 구조를 또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최근 이 탄소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상승이 나와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또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테마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 종목이 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네. 기업이 좀 타격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친환경 규제 정책으로 1,520억 원의 탄소 배출 부채가 현재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2,120만 톤의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2019년 한 해 배출한 이산화탄소만 해도 2,224만 톤입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사들인 탄소 배출권이 1,521억 원이나 되면서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1위 탄소 배출 포스코가 이 무상할당된 탄소 배출권을 모두 쓰고도 786억 원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또 쌓여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318억 정도 규모의 탄소 배출 부채가 쌓여 있고 SK하이닉스도 이러한 부채가 똑같이 한 수백억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대다수 이렇게 탄소 배출 부채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아까 펀더멘털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좀 부진한 기업 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상승 자세도 좀 어제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탄소 배출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각 대기업들 짚어주셨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거의 전기차 판매보다 환경 규제 크레딧을 판매해서 네, 남겼던 이익이 거의 조단위, 우리 네. 돈으로 조단위로 나타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철강주라든지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까지 탄소 배출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대로 머무르지 않죠. 여러 가지 또 기술 혁신들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화학주와 철강주를 보시면 탈탄소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를 걸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쪽에 좀 주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를 통해서 이 탈탄소 이 산업으로 좀 전환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좀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폐플라스틱과 폐유류, 그리고 유색 저품질 페트 등을 모아서 분쇄한 후 화학작용을 통해 이 페트를 전 단계인 해중합된 달량체를 만드는 방식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용 탄소나무 튜브 소재를 개발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 소재에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 코플리에스터 사업에 지금 주력을 하는 한편 바이오 사업도 같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솔루션은 아까도 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가스 터빈 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수소 발전에 좀 주력을 해 나아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친환경 부품도 일단 만들고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 부생수소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 제철을 사는 데 조금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부생수소 쪽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용들을 찾아보면 정말 좀 셀 수 없다 싶을 만큼 우리 화학 철강 기업들이 탈탄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부터 수익이 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시장에 크게 부각될지가 중요할 텐데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또 진출하는 그렇죠. 모습들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폐막한 P4G 관련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올까요?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친환경주들이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주에 다시 매기가 쏠리는 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P4G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친환경 이슈가 재조명됐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탄소 배출권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이미 5년 새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3배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자, 그런만큼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DNT와 MMB 등 폴리우레탄의 기초 원료와 질산과 초안 등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전문기업입니다. 그 외에 기타 영업이익은 탄소 배출권에서 발생하는데요. 질산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0% 이상일 정도로 높은 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오는 2025년까지 3차 계획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가격은 톤당 18,000원가량 되지만 지난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 4만 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앞으로 충분하다라고 봤고요. 그런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유기화학 제품과 화학 공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단 기술, 이른바 CCU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개발까지 완료한 업체인데요.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다양한 촉매 반응을 통한 알킬렌 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이 꼭 탄력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린케미칼 전거래를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KC코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환경 오염 방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진 처리 설비나 가스 처리 설비 등 환경 플랜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집친 설비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 발전과 하동 화력 발전소에 10메가와트급 시험 공장을 설치하고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실증 사업을 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엮였는데요. 앞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신규 화력 발전소에는 탄소 포집과 활용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 종목이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난해 규모가 큰 수주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으로 사업 전망을 일단 봤다 보니까 이 부분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폐막하게 되면서 어제짝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꿈틀했습니다. P4G가 뭔데 이 전체 단어를 쭉 보시면 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입니다. 네. 연도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2030년까지 뭘 하겠다는 건데 바로 녹색 성장입니다. 2017년부터 이제 2년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파리 기후 협정 이행에 이제 원년이 되는 올해 열린 P4G 회의가 무엇보다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 전망을 해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실적 성장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무 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KC 코트렐과 또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리 좀 테마성이 엮이더라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휴캠스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조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와 또 성장이 지속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휴캠스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건산업이나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또 저평가 상태였지만 최근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로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또 우리가 또 따라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또 괜찮은 종목이 한 종목 더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크게 언급이 되지 않는 종목을 네. 좀 이따가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내용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종목으로 휴캠스, 이건산업, 한솔 홈데코 짚어주셨지만 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네. 분류를 해주셨고요. 탄소 중립시대 우리가 주목할 탑픽 종목 꼽아주시죠. 네, SGC 에너지입니다. 이게 좀 단순히 종목명만 듣기에는 좀 어렵죠.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삼강글라스입니다. 삼강글라스는 어느 정도 예. 예,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이 삼강글라스가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분과 이 군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3자 합병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사업형 지주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재무 구조를 좀 보시면은 순자산 가치가 6,637억이고 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6,671억으로 이 관련 탄소배출권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탄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열과 전기, REC, 탄소배출권 등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까지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지금 뭐 관련 계열사로 SGC 이테크 건설, 그리고 SGC 솔루션, SGC 그린파워, SGC 디벨롭먼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증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또 그 열 에너지를 또 재활용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또 비상 발전까지 이루어지고 태양광 발전까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탄소 배출권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영업이익 동안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45,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월봉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닥인 것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60,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이 투자로 이어지고 또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SGC 에너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